닭 코스가 이렇게 유명해요? 아, 여기는 네. 닭을 이제 집집마다 길러요. 네. 그래가지고 토종 닭이다 보니까 맛이 더 좋은가 봐요. 밥 좀 볼 수 있을까요? 그러죠. 네네. 들어가세요. 네네. 닭 육회부터 닭죽까지 닭 한 마리로 다양한 맛을 즐기는 닭 코스 요리는 해남에서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음식인데요. 직접 키운 토종 닭을 바로잡아 요리해 더욱 맛있다네요. 어, 이야, 이게 저 닭 코스 요리 이제 첫 번째입니다. 육회하고 육회요? 육회하고 머리주머니, 닭발. 네, 닭발. 닭발도 네. 해서 먹어요? 그러죠. 한번 드셔봐요. 닭발을 해라. 육회는 저 어느 부위예요? 가슴살. 가슴살. 앞가슴살. 기름장에 찍어 드세요. 아, 그러구나요. 닭 육회가요. 네. 좀 생소하잖아요. 거의 이게 해남에서만 거의 유행하죠. 네, 해남에서는 이렇게 막 잡아서 이렇게 가슴살을 떠서 이렇게 옛날에 어르신들이 많이 드셨어요. 아, 닭 가슴살은 그래 육회로 먹을 수 있다라는 네.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네. 닭발은 좀 의외예요. 닭발이 진짜 맛있는 거예요. 그래요? 그럼 닭발부터 맛봐야 될까요? 한번 드셔보세요. 네. 네, 여기다 해가지고 고소한 맛이거든요. 뭉쳐놨네요, 그죠? 네. 뼈가 같이 씹히니까 뭐 고소한 맛도 더 나는 것 같긴 해요. 좀 질긴 듯하면서도 씹는 맛이 있네요. 네. 벌써 이게 좀 부드러운 느낌이 있네요. 부드러워요. 네. 닭발보다는 부드럽네요. 부드럽네요. 뼈가 없어. 고소한 거는 닭발이 더 고소하고. 육회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? 가슴살을 떠가지고 네. 소금하고 깨하고 참기름만 해서 했어요. 양파하고? 네.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닭은 가슴살을 생으로 못 먹는 거죠? 그렇죠. 아무리 싱싱하면. 생 닭가슴살을 이렇게 포장해서 마트에서 파는 거는? 아이, 그건 이제 구워 드셔야 되고. 구워 드시고. 생으로 드시지 말고. 그건 생으로 못 먹는다. 그건 구워 드셔야 돼. 이거는 이제. 머리주머니 한번 드셔보셔. 아, 나 그러면 닭으로 아주 진짜 코스 요리를 드리네요. 응? 아삭아삭. 응. 그러죠? 이제 아삭아삭하네요. 네. 야, 이거 맛있다. 맛있다. 네. 육회에 이어 이번엔 매콤한 닭불고기입니다. 이거는 저 주물럭이라고요? 네, 이제 다 싸주게 볼게요. 네. 쌈을 싸서. 네, 쌈을 싸서. 이렇게 해가지고. 이렇게 드셔보세요. 아이, 맛있겠네. 양념이 아주 맛있네요. 네, 김치하고 네. 그냥 드셔도 돼요. 아, 김치하고 이렇게? 네. 김치가. 김치하고 아주 잘 어울리고요. 주로 비슷한 게 중요한. 춘천닭까지 네, 유명하잖아요.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. 비슷하지만 네. 좀 맛은 다르네요. 네, 그래요. 마늘도 하나 넣고 김치도 넣고 이렇게 해서 잘 싸서 자, 백숙이 우와. 나왔습니다. 야, 백숙. 아니 백숙이 나간 말인데 이거? 아니 여기다 살을 다 발랐는데도 살이 이렇게 많아요? 네. 야, 나? 아이구야. 아이구야. 웬일이니? 웬일이니? 토종 닭은 조금 이렇게 좀 강한 맛이 있잖아요. 질긴 맛. 상당히 부드럽네요. 부드러워. 닭 한 마리, 한 마리 잡으면 네. 토종 닭이 크잖아요. 그렇죠. 뭐 가슴살 뜨고 이렇게 주물럭 해서 드시고 백숙 이렇게 백숙. 또 나오고 네. 또 이제 육수 가지고 죽을 쓰면 또 배불리 드실 수 있고 이렇게 엄청 야. 많이 나오죠. 그러니까 이 가짓수만 해도 진짜 여러 가지 네. 그래서 닭코스라 그래요. 그러니까 닭코스. 네.